누가 방금 깼어? 미안합니다. 아니 그럼 뭐 캔 냄새라도 우리 참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야 저거 괜찮네요. 주인이 끼고 개 팬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 엄마 그냥 했다 그래. 그렇게 청산도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아쉬움 반 또 기대 반으로 마지막 변화를 꿈꾸며 달리는 박차고 식구들. 전라남도 나주를 거쳐 청산도 찍고 다시 4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충청남도 서산이다. 그동안 거쳐온 시골 마을과 바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여긴 또 어떤 곳일지 기대가 되는데. 우리 킹 오늘 몸무게 재기로 했는데 기대됩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과 애견 전용 수영장까지 바로 꿈의 파라다이스 애견 펜션이다. 자유가 넘치는 럭셔리 풀코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금동이 반쯤 손이 나간 상태로 순식간에 수영장을 접수해 뛰어놀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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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그만 에헤이 고상하게 발나무 보고 놀던 애꿎은 링컨만 물먹었다 물먹었어. 아 나 진짜 야 너 자꾸 이럴래 정말. 아 나 진짜 엄소리 좋아서 그랬어 좋아서. 그동안 오죽 답답했으면 이럴까 싶기도 하지만 한번 삘 받으면 통제불로 물불을 못 가릴 정도로 흥분해버리니 아휴 이것도 내일이면 여행도 끝인데 더 말썽만 들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걱정이야. 아 진짜 에너지가 쫓고 또 쫓기고 6일 내내 탈출국에 추격전에 무슨 범죄 액션 스릴러 한편 지대로 찍고 가는 녀석. 금동아 너 진짜 언제 철들래? 어? 훔치면 하려고 그러고 왜 게리진 브레이크야? 어? 너 금동필드야? 탈출해? 맨날? 주인분이 대단하세요. 그런 이때 녀석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견주들조차 일제히 시선 고정된 바로 그곳엔 신나게 풀밭을 가로지르는 불테리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녀석 오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이 친구도 개구쟁이. 오 비우처럼 날아올라 공중부양으로 원반을 낚아채는 솜씨하며 빠른 스피드에 몸을 아끼지 않는 과감한 캐치. 거기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장거리 올킬까지 부러움의 박수 놀라움의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 호련이 나타나 순식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 녀석. 가만 그런데 좀 얘 낯이 있다. 아 그렇지 그렇지 5년 전 동물농장에 출연해 뼛속까지 깃든 단순무식으로 꽂히면 무조건 보호하던 무모함의 절대강자 동물농장이 나온 스타 멍자 아니니 진짜. 멍자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아 이 친구 장난꾸러기. 그동안 말썽견 생활 청산하고 원바르만 꽂혀 지내왔다는 녀석. 그래서인지 실력 하나는 출중한데 아니 가만 그런데 멍자가 여긴 어쩐 일일까? 놀러 왔습니다. 아 놀러 오셨어요? 예. 애들이 되게 부러워하던데 예쁘고 좀 이렇게 정신이 돌긴 하지만 그래도 잘 놀아요. 다른 애들이랑. 매년 휴가철마다 여행을 즐긴다는 멍자. 나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가히 존경할 만한 큰 누님의 등장에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힌 경공들. 저마다 부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는데. 하지만 이런 멍자에게도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으니 다리가 좀 짧아요.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 돌아가질 않는 머리. 다른 길도 많을 텐데 하필 높은 데서 이러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애들 가고 있는데 어쩌지 나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여기 있을까 그냥 안 올라가고. 짧은 하체가 원망스럽기만 한 멍. 미끄러워서 불굴의 의지로 마지막 점프를 시도하는데 망신망신 이런 대망신이 다 있나. 멍자 오늘 물 많이 먹는다. 아 맞다 참 계단 있지 계단 진작 말을 좀 해주지 동네 참 대계단 있다는 걸 말을 안 해줘가지고 정말. 한편 이 와중에 멍자의 구력을 유심히 보는 이가 있었으니 주문만 좀 빌고 아니나 나도 이길 수 있겠는데. 빈틈을 보여준 멍자를 보고 자극이라도 받은 건지 갑자기 내내 누워만 있던 몸을 일으킨 우리의 뚱보 킹. 비장한 걸음으로 필드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는데
그러다 어느새 프리스비가 한창인 멍자와 눈이